Yeah.
Oh.
따라하세요. 나도, 나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거기 하세요.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하세요. 나도 다시 거기 합니다. 나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환경에 여러 가지 가난 문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한두 번 실패하신 분, 여러 가지 마음에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을 볼 때 항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는 나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내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야. 나는 실패한 사업이야. 나는 직장에서 실패했어. 계속해서 철새처럼 옮겨 다녀야만은 이런 직장에서 이상하게 내가 가기만 하면 여러 가지 자꾸만 애군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운명 팔자 이야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운명과 팔자 두 단어는 삭제해야 됩니다.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든지 예수를 만나면 나는 가장 실패한 인생에 가장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세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경제가 안정되고 여러분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분명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런 가정이 될 것으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린 대개가 사람을 볼 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렇게 인생 끝장나는 인생이야. 저 사람 가까이에서 내가 득 볼 것도 없어. 가까이 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 사람하고 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만의 오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 남편 가운데 혈기 왕성합니다. 혈기 왕성이란 말이 기운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깔이 대단합니다. 고집통입니다. 아주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가 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인데 그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저 사람은 더 이상은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저 사람은 더 이상은 저렇게 변할 수가 없어. 변화될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혹 내 남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볼 때에 전혀 이 아이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뒷바라지 해주었는데 이 아이가 결국은 탈선해버렸습니다. 방탕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부모 마음속에는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줘버려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 했으니 오늘 영적 사건을 옮겨보면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릇의 말씀을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어버리면 오늘 내가 말씀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내가 복에 근원됐다고 상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쫓아간 믿음, 이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에 근원된다고 하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지금도 복의 근원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모델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은 조상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의 모델로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은 나도 반드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 움직임마다 복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도저히 이 사람 쓸모없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포악한 사람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된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신약 성경 27권에서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13권에서 14권이라는 말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3권을 기록했다, 어떤 사람은 14권을 기록했다는데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했던 사람 바울, 이 사람이 없었으면 신약성경이 완성이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냐면 나중에 주님께서 서실 때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 몸이 갖다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가장 이 사람 능력 있던 사람인데 삼청천 천국에 올라갔다가 삼청천을 다 구경하고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천상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 잘하기로 유명한 웅변가였습니다. 이 사람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상 못하는 대단한 그런 어쩌면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시민권 하나 살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특권층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많이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핍박을 했나요? 대표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서리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셨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바로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주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리반 죽인 자입니다. 예수 편에 서기만 하면 이 사람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어린아이들조차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격을 나타내고 있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울을 가리켜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불안의 대상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협과 그리고 살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사랑이란 두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혈기가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한 그 자기 자가 강하고 그리고 고집도 강합니다. 이 사람은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만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지나서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바울 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가까이 갈 때에 홀연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 비칩니다. 빛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 빛이 내려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빛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계속 가면은 예수님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입니다. 땅이 인간이 육신에 옷을 입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친히 피 흘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분을 가르쳐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대단한 중요한 사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빛이 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빛은 첫째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빛을 만난 사람입니다. 빛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마음이 어둡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왔더니 근심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염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빛이 있는 곳에 성령 분명히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네라. 이분이 진정으로 빛 되신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마음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꿔집니다. 전혀 어둡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를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요. 이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버립니다. 골수가 말라버립니다. 사람이 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회장이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직입니다. 여러 가지 기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서 온갖 봉사 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그대로 있습니다. 슬픔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것이 영분별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행한단 말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내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바꿔지고 내 마음이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귐이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한마디 해도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잡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 너도 빛이라.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같이 너도 빛 가운데 있어라. 이 사울이 부정적인 사람이 빛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때부터 깨져 버립니다. 여기서 자기 자아가 깨져 버리고 자기 고집도 깨지고 인간의 육의 것이 다 변화되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되는 사건은 바로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질병 안 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무조건 성공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자리잡습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불안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내리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다 모든 사람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오면 밤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왜 두려움이 올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제1은 사랑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완전히 지배하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아버립니다. 내게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빛이라면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의 걱정도 사라집니다. 어둠도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자살할까요?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사람이 좌절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낙오자가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빛을 영접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만한 순간에 이 삶이 꼭 끊어지는데 4절에는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요. 땅에 엎드러져 땅으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빛
새로 만난 예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은 어둡지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계시니까.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만 갖습니다. 날마다 소망의 생각만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소망적인 기도를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나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대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엎드립니다. 교만한 사람,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빛을 만난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늘 바울 모습같이 땅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날마다 엎드리는 신앙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섬기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고개 쳐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을 뱀으로 비유하는 하나의 비법을 얘기한다면 뱀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서 목이 꼿꼿해요. 이것은 뭘 말입니까? 네가 사탄의 목을 가졌구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 앞에 고개 꼿꼿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빛을 만난 사람은 오늘 사울처럼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이 엎드러져 더러니 소리소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전한 저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이 말씀 그대로 살기 원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허세부렸던 허영에 날뛰었던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빛을 영접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땅에 엎드려지니까 하늘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동안 이 하늘 소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의 소리가 귀가 열리더라고. 언제 서 있는 상태에서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땅에 꼬꾸라지는 순간에 소리가 들려와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잠시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사울기에는 하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만나고 땅에 꼬꾸라지는 순간에 귀가 열려버립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들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한 가지 저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만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핍박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 사람은 분명 다메섹에 있을 때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였고 서두반을 죽였던 장본인, 예수 믿는 사람은 옥에 가두었던 그날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뭐란 말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만나 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못 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일까요? 성경을 잠시 옮겨가겠습니다. 베드로 사건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어느 정도로 관찰력이 있으시고 꿰뚫어 보시냐면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4절 사건을 보게 되면 고기 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세상 학식은 없습니다. 그는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냐면 최소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타의 초종을 불허합니다. 이 사람 생업이 그겁니다. 그 사람 자기 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 고기 잡아서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갈릴리 바다의 물이 깊이를 알고 물의 흐름도 알고 있고 바람의 흐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또 던졌는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수십 번 던졌는지 모릅니다. 수백 번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상식으로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빈배를 타시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한 마디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물고기 한번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낚시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우리 주님은 목수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타보시는 베드로 빈배 타시고 이 베드로가 바다의 전문가인 이 사람이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단 한 마디 주님 말씀 한 마디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소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어차피 실패한 인생 제가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로 꼬꾸라집니다.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얻고 난 뒤에 받고 난 후에 이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도 지으셨어요. 물고기도 지으셨어요. 물의 깊이도 알고 계세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물속의 비밀을 깨뚫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노라.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빌립이 전도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 전도하는 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이미 너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나를 보았습니까? 했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나는 보았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정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소망적인 마음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이 좌절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갇잡혔던 내가 이제 빛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더니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진단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변화가 되었는가 안 변화되었는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성격이 바꾸어진 것을 발견하십니까? 그럼 당신 빛 되신 주님 만났어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고 났더니 엄청난 돈을 벌어서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우리 집안이 자식이 잘 돼 중요합니다. 출세해서 중요합니다. 목적 달성해서 세상 일 목표 달성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바꿔져 버렸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짜증을 자주 내고 혈기 내고 늘 나밖에 모르는 내가 혼자 잘 나가는 교만과 그것이 하늘에 찔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생전 내 입에서 감사란 말이 몰랐는데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환경은 힘들었는데 자꾸만 기쁨이 생겨요. 무엇인가 자꾸 잘 될 것 같은 자꾸 소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꾸 웃음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오늘 다메섹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당신 이미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땅에 꼬꾸라진 사울처럼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그래요. 말씀이 들려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분이 다메섹의 사람이구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오게 되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딱딱하게 들려요. 그리고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디에 임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신 곳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네가 나한테 속한 사람이야. 오늘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첫째가 빛을 영접했습니다. 주여, 나는 땅에 꼬꾸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더니 주여 누시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직접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핍박하는 네가 그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예수야. 누굴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 사람을 태클 걸어서 나가 떨어뜨리게 만들면 당신이 바로 그 핍박하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주님 말씀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는 사람에게 절대 상처 주면 안 됩니다. 특히나 목사님을 향해서 돌질하지 말라고요. 그분도 인간이에요. 그분에게도 누구나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기름 부신 그 종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교회가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천사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죄인들을 불러다 모아놨어요. 여기서 사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는 곳입니다. 서로서로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오늘 여기서 바울이 꼬꾸라진 상태에서 놀라운 사실은 빛을 영접하고 땅에 꼬꾸라졌던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을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9장 6절에 따라하세요. 너 거기 왔어요. 누구 보고 너라 그래? 시작 따라하세요. 시작해서 너 따라하세요. 너 손가락 나한테 가르치는 거 맞죠? 다시 합니다.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지시해요. 주님이 지시해. 여기서 간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간섭합니다. 내 인생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너 들어가. 어디로? 성으로 들어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지시를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을 바꿔서 가야 돼.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격이 예수입니까? 달라진 거야. 이제는 어두운 거 생각하지 않고 널 소망한 거 생각하고 널 근심하지 않고 빛 가운데 생각하는 내게는 소망이 있어. 앞으로 내게는 빛이 있어. 나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당신은 어둠이기 때문에 근심에 잡혀서 기도하니까 반드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안 맡기는 겁니다. 안 맡기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빛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말씀의 귀가 열려지고 주님께서 지시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다섯 번째는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섰더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이 사람은 구별돼 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별됐단 말입니다. 수많은 이 지구촌에 엄청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내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올 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구별되어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 빛을 만나십시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지 개벽이 일어나지 않고선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잡으니까 변화되잖아요. 내 남편 주님이 잡아주면 변화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가 만나면 나 변화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마게도니아, 저 유럽에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 됩니다. 민들레 꽃이처럼 민들레 꽃이가 이게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니까 떨어진 데마다 꽃을 피워요. 마치 바울은 복음의 꽃을 가는 곳마다 피웠습니다. 가장 많은 초대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으며 가장 많은 은사를 가졌던 최고의 복음 전도자, 그 이름 바울.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믿음의 바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이 지시하시고 구별하시더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울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가 집가에서 기도하는 중이다. 가서 너 안수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무명의 종이에요.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된 이 사람은 아나니아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도 이 사울이 유명한 아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길 가라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갔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안수하라 하신다. 그때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기 전 같았으면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나니아 그 말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안수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여기 오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빛을 영접했더니 주의 종 알아보더라고. 내가 빛을 영접했더니 돕는 자를 보내줘버려. 이 사람이 뭘 돕는 자를 보내준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빛을 영접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눈이 두 눈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빛을 제대로 만나는 분은요 절대로 세상 것이 안 보여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보세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모릅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눈에 빛들이 벗겨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경 결론이 어떻게 맺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따라서 즉시 거기 하세요. 즉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전에 다메섹에 오기 전에 빛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던 사람이 빛을 만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꿔져 버립니다.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한테 미쳐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가정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설 수 없는 사람 붙잡아다 서세요. 오늘 여러분 이미 주님 앞에 붙들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빛을 만나십시오. 그 빛을 만나는 이 시간 주여 내 성격이 바꿔지기 원합니다. 자꾸만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빛 가운데 보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이 빛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내 귀도 빛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밝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밝은 소리만 듣게 해주세요. 밝은 마음을 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이 시대의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꿔질 수 있어요. 이 민족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세 같은 사람도 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바울 같은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오해했을 겁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은 아마 지옥 갈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 붙잡아서 서니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2000년 역사 속에 바울같이 그런 위대한 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설의 인물같이 여겨지는 이 바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바울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만나라. 오늘 여러분 가정이 빛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내 가정이 어두운 환경을 밝게 만드는 이 시대의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